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7학년도 10월 학평 가형 16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왼쪽에 입력 신호 A와 B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장치가 그림과 같이 출력할 확률은 3분의 1. 보이십니까? 그대로 A에서 일자로, B에서 일자로 갔을 때가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지금처럼 그림 이와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바뀔 확률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3분의 1, 바꿔서 나오면 3분의 1. 됐나요? 자, 넘겨봅시다. 자, 이 장치 4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요. 우리는 입력 신호를 1, 2, 3, 4로 하였을 때 출력 신호 X, Y, Z, W라 그러자. 이때 Y가 3 또는 Z가 1을, 즉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게요. 단, 각 장치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자, 가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우리가 구할 확률은 다음과 같죠. P, Y가 3, 합집합, Z가 1인 걸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PY가 3 더하기 PZ가 1 마이너스 PY가 3 교집합 Z가 1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까요? Y가 3이다. 즉, 여기에 Y값이 뭐가 되는? 3이 되는 것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림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림 봅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3이 결국에는 1로 와야 돼요. 그럼 3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와야겠죠. 자, 그대로 올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타고 올라와서 결국엔 또 어떻게 와야 돼요? 그대로 와야겠네요. 보이시나요? 그럼 얘도 얼마? 3분의 1이겠습니다. 아, 따라서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PY는 3의 확률 얼마? 3분의 1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 되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Z가 얼마의 확률? 1인 거 구해봅시다. Z가 1일 확률. 됐죠? 그러면 Z가 1이다. 그럼 1부터 보셔야 돼요. 1. 그림에서 1을 보시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내려와야겠네요. 이렇게 크로스로 내려와야 돼요. 됐어요? 그럼 크로스로 내려오면 아까 확률 얼마? 3분의 2라 그랬죠. 그 다음 얘가 그대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셔야 돼요? 그대로 가야겠죠. 됐어요? 그대로 가야지만 1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얘는 얼마? 3분의 1이죠. 그럼 두 사건이 동시로 하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여기도 곱하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원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니까 얘는 Y가 3인 거와 그리고 Z가 1인 것을 뭐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즉, 마이너스 이것을 전부 다 곱한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전부 다 곱할게요. 얼마가 돼요? 81이 되겠고요. 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81로 통분해 주시면 81분의 9 더하기 여기도 9를 곱한 18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81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더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답은 81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Thank you.